What's good, YouTube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 제가 리액션을 할 비디오는 녹화 시간 기준으로 30분도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딜웨이의 새로운 음악이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딜웨이 리액션 비디오를 찍네요. 바로 망오이?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나요? 구글 번역은 그렇게 말해줬어요. 윈도우, 창, 예, 이 뜻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딜웨이의 망오이, 윈도우 이 곡이 업로드가 되어서 오디오 리액션 비디오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뮤직비디오들이 많이 안 올라오고 오디오들만 많이 업로드가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의 어떤 채널들이 점점 오디오 리액션 비디오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 그림을 보니까 딜웨이의 새로운 앨범이 출시가 될 모양인가 봐요. 나머지의 어떤 텍스트나 이런 거는 굉장히 흐릿하게 지금 나와 있는데 정규 앨범을 준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대가 되네요. 저는 아직 이 곡을 들어보지를 않았어요. 가사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저의 단순한 저의 느낌만으로 이 곡을 즐겨보도록 할게요. 딜웨이의 망오이 윈도우 오디오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을 해볼게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KZ라는 프로듀서와 딜웨이가 공동 작업을 했나봐요? 무드 있는 곡이네 되게. 나쁘지 않아요. R&B 바이브가 잔잔하게 있네. 제가 딜웨이 들었던 곡들 중에 가장 특이하네요. 그전 곡들이 의외로 로컬 바이브들이 많이 느껴져서. 요즘 뭐 래퍼들이 드레이크처럼 노래도 많이 하는 래퍼들이 많다 보니까 딜웨이도 약간 그런 시도들을 하는 것 같아요. 드레이크 같은. 이거는 완전히 비 오는 날 들어야 가장 분위기가 좋겠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딜웨이 들었던 곡 중에 완성도가 되게 좋아요. 상당히 괜찮아.
딜바이의 빵 오인 윈도우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봤습니다. 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딜웨이 곡들 들어보면 딜웨이 들었던 곡들 중에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퀄리티? 완성도? 약간 이런 것들이 꽤 있어 보여서 이 곡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알려주셨다시피 딜웨이가 또 지드래곤의 엄청난 팬이라고 또 알려주셨고 빅뱅의 음악적인 어떤 영향들을 굉장히 많이 받은 래퍼라고 또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음악에서는 멜로디 라인이 약간 솔직하게 말하면 K-POP에서 들어볼 수 있는 바이브들도 좀 느껴져요. 멜로디 라인이. 근데 사실 K-POP에서 요즘 유행하는 뭔가 힙합적인 바이브의 곡들도 사실은 미국 음악에서 인스피레이션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나쁘지 않네요. 무드 있는 곡이었어요. 비 오는 날 창밖을 보면서 이게 제목이 윈도우이기 때문에 비 오는 날 창밖을 보면서 뭔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즐기기에 좋은 곡? 약간 그런 곡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흐릿하게 보여있는 이 텍스트들이 저는 굉장히 궁금해서 과연 어떤 곡들이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업로드가 될지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딜웨이가 가장 캄보디아에서 힙합 음악을 만드는 아티스트들 중에 가장 좀 패션에도 민감하고 또 가장 좀 화려하고 블링블링한 아이템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아티스트라고 생각이 돼요. 보니까 뭐 재력이 장난이 아닌 것 같더라고.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